이번에 찾아간 곳은 부산. 안녕하세요. 거실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안 블루 두 마리. 완전 여유롭네요. 꼭 닮은 녀석들의 관계가 궁금한데요. 애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은 애가 긍정이고요. 큰 애가 이지인데 긍정이가 이지의 엄마입니다. 아, 모자지간이었군요. 정말 다정해 보입니다. 사냥놀이를 가장 좋아한다는 긍정이. 정말 잘하죠? 물론 이지도 마찬가지랍니다. 둘 다 되게 잘 노는 것 같아요. 네,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 빨리 감기한 거 아니죠? 민망하세요? 어, 그런데 이 구슬픈 울음소리는 뭐죠? 지금 방에서 난 소리는 뭐예요?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마리가 더 있나요? 네. 또치라고 이번에 저희가 데려온 아이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리시켜놨어요. 울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세 번째 반려묘이자 보호자들이 고부애를 신청하게 만든 주인공, 또치입니다. 와, 완전 박묘문이 완전 그냥 박묘문이네요. 나올 수 없게. 그나저나 또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네. 또치만 나오면 항상 저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치의 등장과 동시에 바짝 얼어붙은 이지. 심지어 거리가 가까워지자 뒤로 물러납니다. 또치는 관심도 없는데 이지는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해요. 긴장하고 숨을 곳 찾아다니고. 바로 뒷걸음 치네요. 네. 지금도 달려들, 또치가 지금 달려들려고. 또치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한 후부터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었다는데요. 아,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또치가 긍정이랑 이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기도 하고 혼자 갇혀있는 또치도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녀석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외출을 준비하는데요. 또치. 또치, 다녀올게. 과연 녀석들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유 시간을 만끽하는 긍정이와 이지. 마음 편히 화장실도 가고요. 이때 아무도 없는 걸 눈치챘는지 또치가 방묘문 사이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하, 물론 쉽지는 않죠.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자, 결국 탈출 성공. 그런데 볼일을 보고 있는 이지에게 다가가는 또치. 그리고는 꼼짝없이 갇혀버린 이지와 어쩔 줄 모르는 긍정이. 갑작스러운 또치의 위협에 대항은커녕 아유, 잔뜩 겁에 질렸네요. 또치가 한눈판 틈을 타 이지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추격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또치. 먹잇감을 포착한 사냥꾼처럼 집요하게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방금 도망친 녀석은 이지가 아니라 긍정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볼까요? 이지를 쫓아가던 또치. 소파 밑에 숨어있던 긍정이가 밖으로 도망치자 방향을 바꿔 긍정이를 쫓아나온 건데요. 또치의 새로운 타겟이 된 긍정이. 다시 숨막히는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도망치는 긍정이와 추격하는 또치의 2차전. 한참을 노려보더니 다시 행동을 개시하는 또치. 한 발 한 발 공포스러운 움직임. 아니 왜 그래? 대박이다. 항복 자세를 취해보지만 자비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아, 우리 엄마 어떡해. 다행히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가는데요.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그루밍까지 합니다. 태풍처럼 휩쓸고 간 사투의 흔적. 아, 정말 처참하네요. 얼마 후 보호자가 돌아왔습니다. 뭐고? 흥정이. 박긍정. 야, 그랬어? 일로 와. 이지. 이지, 일로 와. 뭐 했어, 둘이서? 어? 둘이 뭐 했어? 응? 너무 말하지 마. 아, 모른 척하는 모습이 정말 얄밉네요. 새 녀석의 갈등은 오늘도 깊어만 갑니다. 긍정이와 이지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올해 2월. 또치가 입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대면부터 시작된 공격성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졌죠. 결국 한 집에서 각방 생활을 하게 된 녀석들. 좁은 공간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또치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호자들은 녀석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맛있는 냄새. 지금 애들 간식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애들이랑 같이 간식을 줘가지고 한번 친해져보게 해보려고요. 보호자님, 고양이를 부탁해 애청자신가 보네요. 괜찮아, 이씨. 긍정이, 이씨. 내가 애 또치 줄게. 문 닫고 좀 이따가 와. 그렇지. 기다려. 문 열어. 또치. 과연 간식의 힘으로 녀석들은 친해질 수 있을까요? 눈치 본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치는 이지. 과연 긍정이는? 아이고, 역시 피해버리네요. 식욕보다 두려움이 더 큰가 봅니다. 먹을 때 꼭 괜찮아 보이려니 안 그런가요? 네, 눈치를 많이 봐요, 먹을 때도. 간식 먹다가도 또치가 눈에 보이면 눈치 보고 도망가기 바빠요. 간식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눈을 맞추었다고 도망을 가네, 세상에. 심지어 긍정이 이지 제 둘도 네. 식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도 그런가? 근데도 지금 못 먹잖아요. 긍정이와 이지가 좋아하는 사냥놀이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또치 데려와봐. 뭐? 누구? 누가 온다고? 같이 놀면 혹시나 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종종 시도해보는 방법이라는데요. 또치,
하지만 또치의 관심사는 장난감이 아니죠. 위기에 몰린 긍정이가 반격해보지만 소용없네요. 또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치, 들어가. 또치, 들어가. 아무래도 함께 노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다친 데 없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좀 심하게 예민한 것 같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직 화가 안 풀렸나 보네요. 또치가 어슬렁거리다가 마주하면은 사냥하듯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몰아붙이고 때리고 거의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굉장히 얄미워요.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얄밉고 괘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혼자 저렇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서 지내는 또치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냄새 교환을 위해 방바꾸기를 시도할 때인데요. 오, 너무 안 돼. 어, 갑자기? 또치방에 들어와서 좀 할까요? 네, 지금 또치 냄새 때문에 화학질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또치 냄새를 맡고 잔뜩 예민해진 두 녀석과는 달리 넓은 거실로 나온 또치는 여유롭게 산책 중이네요. 그런데 이때! 불편함을 참다 못한 이지가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모습을 또치가 놓칠 리 없죠. 결국 또 붙어버린 녀석들. 이지를 궁지에 몰아넣더니 공격을 멈추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러다가 다시? 언제 돌변할지 모르죠. 특히 시즌 중에 이렇게 좀 심하게 가해하는 고양이는 처음이고 저 털 날린 것 보여요. 털 빠져가지고. 제가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좀 예방 차원에서 말리기라도 할 텐데 언제 그럴지 예상을 못하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치를 격리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지금 솔루션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방법 자체는 시도하는 방법은 맞는데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벨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레벨 1 훈련을 하다가 갑자기 레벨 6. 그렇죠. 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훈련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을 저렇게 되면 악화시키거든요. 관계를 고양이 관계를 이렇게 좀 좋게 만드는 거는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확 돌리고 확 돌리고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계속 시도하시네요. 어머, 또 방 바꾸게 하네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계속되는 보호자들의 노력에도 상황은 늘 원점. 됐어.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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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왔잖아. 조금만 타다 보니까 뭐. 바로 그때! 오! 이번엔 보호자에게 달려든 또치! 물렸지? 봐봐, 다리 봐봐. 응, 이렇게. 아니다. 전부 물린 적. 네,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
물놀이도 잘못했어요. 집에 가느라고. 흥분했을 때 저희 와이프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물린 상처도 많이 생기고 이번엔 좀 심하게 물려서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아유, 세상에. 아. 어머머, 어떡해. 장난 아니다. 이제 저는 좀 속상할 때가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신랑이 막 뭐라 하니까 그래 좀 속상하죠. 응. 뭐 어떤 부분이요? 뭐 이제 회사에도 제가 이제 붕대를 감고 갔는데 뭐 무는 애를 왜 키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속상했었어요. 아 우리가 또 못할 짓을 하고 있나 이 생각도 들고 들기도 하고. 남편분은 어떠세요? 아, 저는 당연히 속상하죠. 아, 얘가 또치가 너무 뭐 미워서 못 키우겠다 싶을 때도 엄청 많아요. 긍정이와 이지는 물론 보호자까지 공격하는 또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생활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울죠. 계속 울어요. 꺼내달라고. 아침 일어날 때나 뭐 새벽이나 밤이고 관계없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출근할 때는 제가 같이 욕실로 데려가서 같이 씻고 준비하고 옷방 가서 같이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 새벽에 너무 심하게 울면 가서 중간에 깨서 좀 안아주고 놀아주고 다시 와서 자고 약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혹시 동물도 자기 혼자만 격리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할까요? 가족들은 다 저쪽에 있는데 나만 여기 있다는 것을? 바깥에 쓸 수 있는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아... 근데 알고는 있지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우는구나.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그칠 줄 모르는 또치의 울음소리 때문에 보호자는 늘 잠을 설칩니다. 보호자를 보자마자 냉큼 안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기네요. 저렇게 이렇게 달래주니까 저 행동, 우는 행동이 더 강화되고. 아, 그렇네요. 그쵸? 오니까. 네. 악순환이죠. 아이고, 다음날 또 보호자님 일 나가셔야 되는데 또. 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힘들어하는 녀석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내려가. 알았어, 내려가. 내려가. 일로와. 일로와, 뭉치. 사고 뭉치긴 해도 가족이니까요. 저희 집에 온 이상은 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은 그거죠. 제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랑 와이프 다리 안 무는 거, 공격 안 하는 거, 그것뿐이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한테 알려만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애들 사이 좋게 할 테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호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 또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산까지 출동한 김명철 수의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신혼이신 건가요? 네, 신혼입니다. 집이 너무 깔끔한데. 감사합니다. 고양이들은 어디 있죠? 고양이들은 지금 긍정이는 아, 나와 있고요. 정말 잘 왔다옹. 이지는 지금 쇼파 밑에 있어요. 오, 그러면은 세 번째 고양이는? 세 번째 고양이는 지금 방 안에 있어요. 방이요? 네. 오, 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방명문을 따로 이렇게 하셨구나. 네. 가림막을. 아, 이건 분명 좋은 일은 아닌데. 네, 그쵸? 맞아요.
이 안에 그러면은 있는 아이 이름이 또치? 네, 맞아요. 또치. 한번 볼게요. 네. 어? 여기 있다. 안녕. 근데 이 친구는 왜 여기에? 아,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또치는 네. 격리돼서 생활한 건 얼마나 된 거예요? 격리된 지는 7개월 정도 됐죠. 7개월? 오, 짧지 않은데요? 네, 좀 반년 5년 이상. 이 친구 나이 드는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 거의 2년간 지금 격리된 거 똑같은 건데 아주 심각하게 지금 사이가 안 좋네요. 네, 긍정이랑 이진의 얘를 보면 피하기 바쁘고요. 또치는 애들 보면 공격하기 바쁘고요. 첫 대면은 그냥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네, 친해져서 모르고. 네. 하... 시작부터 이게 큰일 날 집이었네요. 지금 상태가 좀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된 게 있으니까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치의 존재는 긍정이와 이지에게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이게 한두 번 공격을 당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반응이 즉각적이고 거의 자동 반사. 네. 이거 약간 교과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겁먹은 고양이의 귀. 귀 완전히 수평으로 이렇게 접혔잖아요. 또치가 지금 등장한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또치는 이제 어떻게든 좀 탈출을 하려고 바깥 공간. 격리되어 있는 공간은 갇혀있다는 느낌이 최대한 들면 안 돼요. 그만큼 아이가 쓸 수 있는 게 좀 풍부하게 있고 그 안에서도 본인이 할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 공간은 그런 요소들이 좀 부족해요. 방을 나서면 어김없이 다른 고양이들에게 달려들었던 또치. 정말 살벌했죠. 정말 폭발적으로 저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까이 오지 네. 말라라는 신호 정도만. 하악질하고 말랐거든요. 아 집에 긍정이랑 이지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막 다가갔구나. 네. 오히려 처음에는 중성하고 오니까 한 오고 보름. 그 이벤트도 있네요. 또치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이에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적응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중성화 수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또치는 이제 완전 뻥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고양이들 분노 폭발.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긍정이와 이지에게 풀고 있었네요. 공격 고양이와 희생 고양이의 전형적인 포즈. 보시면 지금 또치 공격하는 고양이는 귀 완전히 하늘로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부풀어 있고 공격을 당하는 고양이는 완전히 누워서 방어적 공격성. 이런 상황이 한 번 벌어질 때마다 둘 사이는 뭐 돌이킬 수 없이 다시 나빠집니다. 늘 갑작스러운 또치의 공격 상황.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또 구석에 몰렸잖아요. 공격하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구석으로 몰아요. 역시 프로 사냥꾼이었네요. 다묘가정을 생활하는 집에서 항상 동선들은 퇴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막다른 길이 나타나면 이거는 고양이들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보호자 역시 피해 대상이었죠. 이만큼의 스트레스 요소, 화들, 이 흥분 요소들이 쌓여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 그 자극 요소가 자꾸 볼 때마다 바로 또 화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이런 상태인데 오롯이 이제 여자 보호자분한테 대상 전환 공격성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렇지. 아 저런 식으로 이제 안 돼. 저거는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 네. 그러면 이건 약간 애를 약간 혼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딱 놀래서 분위기만 흐트러지는 정도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공간을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아 맞아요. 이럴 수밖에 없지. 여기는 본인한테 가장 위험한 적의 냄새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럴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 여기 호랑이 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저렇게 예민해지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사냥 놀이를 하다가 잡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잡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게 아이들이 훨씬 받아들이기 쉬워요. 함께 간식도 먹어보고 사냥놀이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죠. 이미 이지랑 긍정이는 또치 앞에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고양이는 결국은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거나 상황을 되게 얼어붙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냥놀이 하실 때도 같은 공간 사냥놀이는 아직은 일러요. 눈에 띄었다 하면 고양이들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사냥꾼 또치. 하지만 김쌤을 믿어보시라고요. 또치가 평소에 되게 흥분 조절이 잘 안 되는 편이고 지금 그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는 거는 아이가 조금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기다려 훈련을 좀 할 거예요. 불도저 같은 또치를 위한 기다려 훈련 시작해 볼까요? 또치 볼치 자리에서도 가리고 보자. 자, 또치 볼치 자리에서도. 오, 잘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되게 짧은 생각만 해도 되는 거죠? 자, 또치 좀 앉아있죠. 옳지 잘했어. 이 정도는 기본이지. 맛있어. 자, 앉아. 옳지. 엄청 빠르죠. 오, 또치야. 너 이런 면도 있었니? 여기까지 앉아가 되면 수신호를 이렇게 주고. 자, 또치. 기다려. 하나. 둘, 셋, 앉아 있었죠? 옳지 하고 보장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주는 쉽게 흥분하는 또치에겐 꼭 필요한 교육이죠. 기다려, 또치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잘 있었죠? 잘했어. 고사. 또치 잘했어. 점점 더 이 룰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지. 기다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상. 아이고, 잘했어. 야, 원래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이고, 착해. 아니 근데 선생님 저렇게 또치에게 기다려 훈련은 왜 하시는 건가요? 또치가 흥분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이제 평소에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기다렸더니 좋은 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도 좀 더 참을 수 있고 공격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 훈련을 먼저 하죠. 좀 저런 불 같은 성격을 좀 침착한 성격으로 개조시켜주기 위한 노력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또치에 대한 극한의 공포로 시작할 엄두조차 못 냈던 간식 훈련. 이번엔 어떨까요? 이지가 근데 겁이 더 있긴 있어. 저기서 발을 못 대. 오, 좋아. 먼저 긍정이와 이지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은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아유 고생하셨네요 선생님. 오 좋아. 그냥 온 게 아니고 진짜 1시간 동안. 부엌에서 또치 방문 앞까지요? 1시간? 네. 근데 왜냐면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고 아이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긴장감을 떨쳐버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된 것 같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에 사냥놀이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걱정을 좀 덜어주고 자신감을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먹는 훈련을 하시는 게 맞아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치랑 좀 더 접점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방명호는 일단은 떼고요. 문을 조금만 여는 형태로. 안전장치였던 방명문 없이 진행되는 훈련. 정말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자 보호자분은 또치 두 고양이가 있어도 흥분하지 않고 기다려. 우리가 알려줬던 거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문은 요만큼만 일단 열게요. 쓱. 네. 가자,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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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있어. 아직은 잘 집중하네요. 잘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문을 조금만 또치. 더 열어보겠습니다. 또치. 또치. 앉아. 또치는 신경이 좀 쓰이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네. 그냥 똑같이 훈련하시면 돼요. 앉아. 또치. 네. 앉아. 드디어 눈이 마주친 녀석들! 그동안은 그치. 긍정이와 그치. 이지가 보이기만 하면 예고 없이 공격을 일삼았던 또치였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조금 볼게요. 오케이. 또치 보기는 했지만 다시 훈련에 집중했죠? 달라진 건 또치만이 아닙니다. 또치와 눈만 마주치면 도망가기 바빴던 긍정이와 이지도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이지도 또치를 한 두 번 봤는데 그만 가죠. 네, 무는 거에 집중하네요. 지금도. 그리고 훈련할 때마다 문을 완전히 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완전 닫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서서히 반응을 보면서 여시는 게 중요해요. 네.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또치, 기다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자, 또치야. 또치 천재네, 천재. 관계 개선 훈련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다른 문제 원인은 환경이었는데요. 부족한 자원은 세 마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죠. 일단 여기 환경 자체가 신혼집이 아니고 고양이와 함께 사는 신혼집으로 바꿔드릴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소에 스크래처. 지금 또치 방 앞이잖아요. 네. 지금 이지랑 긍정이가 이쪽 공간에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근데 이런 스크래처는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공간이에요. 일단 표시해놓으면 여기 내 땅, 전진기지. 딱! 깃발 꽂아놓고. 그러면 여기 오기가 훨씬 편해져요. 반대로 또치도 나오면서 여기다 영역 표시해서 서로 영역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완충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화장실은 좀 더 이 안전지대. 이쪽에다가 하나 배치를. 싸움이 자주 일어났던 화장실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집안 곳곳에 분산 배치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찰은 줄어들겠죠? 분쟁이 잦은 담요 과정에서 필수인 수직 공간도 추가해야죠. 핵심 영역인 수직 공간 준비됐거든요. 캣타워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새로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배치를 해볼게요. 요 뒤쪽에 조금 여유 공간을 남겨두면서 배치하는 게 포인트. 뒤에 완전히 안 붙일게요. 이 뒷공간도 아이들이 숨고 싶을 때는 뒤에 와서 숨을 수 있으니까 살짝 떼놓고요. 소파도 마찬가지죠. 뒤쪽 이동 통로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이제 또치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도망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도망가도 되죠. 아니면 이 위로 해서 올라가서 그러고 밑에서 쫓아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동선이 퇴로가 확보가 돼야지 고양이들이 엉겨붙어서 싸우는 상황. 그리고 극단적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네.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벌써 너무 좋았는데. 네. 원래 썼던 것처럼. 네. 보세요. 소파 위도 바로 동선 라인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다묘가정은 동선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또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터널과 먹이 퍼즐을 활용하면 덜 지루하겠죠? 혼자서도 잘 논다고. 캣타워는 창가 쪽으로 이동시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배치. 이런 환경 변화로 에너지 소모는 물론 자립심도 키워줄 수 있답니다. 또치도 새로운 공간이 마음에 드는 것 같죠? 박명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는 너무 좀 약해요. 혹시 외출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싸울까 봐 걱정되는 그만큼 좀 진전된 상황에서 지금 박명훈이 아닌 좀 튼튼한 박명훈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꼭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은 매일매일 네,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합사훈련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고양이 세 마리가 요 캣타워 위에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 있는 모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